네, 굿모닝뷰 전날 나온 주요 기업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우리나라가 3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 소식을 알렸었는데요. 하지만 국내 유일한 원전 설계 기업인 이 한국전력기술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집트 엘다바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 일부를 수주했는데요. 이 13년 만에 원전 관련 수출인데다가 사업비만 3조 원 규모라서 이 고사 위기의 원전 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한수원이 수주한 부분이 원자로가 있는 1차 계통, 즉 원자력 계통이 아니라는 데 있는 건데요. 이 원자로를 제외한 2차 계통은 전력 계통이라고 하는데 이 전력 계통에 속하는 보조 기자재 공급을 한수원이 따낸 겁니다. 1차 계통은 러시아의 기업이 맡게 된 거죠. 이 2차 계통은 전력발전소라면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원전 설계 기업인 한전은 사실상 참여할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번 수주가 원전 수주가 아닌 건설 수주다라는 지적도 받고 있는 만큼 이 지난주 원전 수주 소식과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관련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권가의 실적 유출 사건, 이 CJ&M 사건의 결말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회사의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다면서 몇몇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몰래 알려준 회사의 직원들, 그리고 이 정보를 다시 펀드 매니저에게 전달해서 수십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게 도와준 이 애널리스트들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 이 CJ&M 직원들은 3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에 절반 미만이라는 정보를 공시 전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이 주가의 폭락을 막고 연착륙을 시키려는 의도였는데요. 이 애널리스트들은 이 사실을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들에게 알렸고 펀드 매니저들은 실적 발표 전에 약 320억 원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며칠 뒤에 실적 발표가 이뤄지자 이 CJ&M의 주가는 하루 만에 9%나 폭락을 했는데요. 이 전날 대법원은 CJ&M 직원 3명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2명에게 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피해는 큰데 그에 따른 처벌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관련 뉴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형사 시멘트사들이 9월 1일자 오늘부터 가격을 인상하기로 강행하면서 이 레미콘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해 등 이렇게 주요 시멘트사들은 오늘부터 예정대로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데요. 이 유연탄 가격 상승에 따라서 경영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레미콘 업계는 지난 2월에 유연탄 가격을 올랐다는 이유로 가격을 인상을 이미 했었는데 또 7개월 만에 다시 인상을 하는 건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일 긴급회의를 거쳐서 파업까지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일단 중재에는 나설 계획입니다. 내일 정부는 시멘트 업계와 레미콘 업계를 잇따라 만나면서 해결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부터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잇단 파업으로 이 건설업계는 계속해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설업계와 함께 관련 뉴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뉴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업의 호황 속에서 하반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이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최근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현대중공업은 8월 들어서 14.8%가 상승하면서 현재는 14만 3,500원의 시세를 형성 중인데요.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5월에는 11만 원까지 하락을 했었지만 이후에는 30% 가까이 반등을 한 겁니다. 이 올해의 주가 상승률도 50%에 달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한 직원들도 수익을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배정 물량을 추정해 봤을 때 직원들은 1인당 약 2,300만 원의 수익을 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보호예수 해제일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이 보호예수의 해제일은 상장 후 1년이 되는 오는 9월 17일입니다. 계속해서 관련 뉴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